물 끓인 상태에서 이게 배추 반 통이잖아요. 네. 반을 잘라서 이게 꼭 뚜껑을 덮고 12분. 아. 네. 와, 네. 왜 12분인 거예요? 아, 이제 그게 12분이면 적당하게 쪄진. 모르는. 그 아니, 진짜. 아, 좀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요. 여기 있어. 아니, 대본에 있어요. 아니, 선생님. 대본에 있어. 계속 이 여러 실험을 끝에 12분이 가장 적당하니까 12분이. 아니, 아니 그 질문도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자기가 체크했을 때, 어, 배추가 약간 날 것 같아. 그럼 더 쪄도 되고요. 아, 좀 물른 예. 상태다. 해야지 가장. 끝까지 물러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소스 만들 때는 이제 중요한 게 보통 다진 마늘 파는 게 있잖아요. 네. 될 수 있으면 그거 안 쓰고 혼자 다지는 게 최고. 다지는. 마늘 다지는 우리 이현복 셰프님의 섹시함 한번 보고 보고 싶으세요? 그렇지. 그래서 아 이것도 요리를 내가 가르쳐 주려고. 네. 네. 마늘 다질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칼로 치잖아요. 네. 이렇게 쳐서 이제 겁을 먹고 지금처럼 이렇게 네. 치는 사람이 많아. 오 이렇게. 네. 이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딱 치면서 이걸 칼을 뒤로 빼면. 아, 야 뒤로 빼. 아니 근데 셰프님 그 칼이 없는데 네. 사세요. 사야죠. 사실합니다. 마늘 다지는 용으로 하나 사세요. 네. 마늘만 다져. 제가 사실 진짜로 마늘 다질 때 쓰고 싶어가지고 저걸 사. 예를 들어서 이제 아, 한식 칼이잖아요 이거. 그럼 이건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아, 그치만 셰프님 다지는 것처럼 힘들어요. 사실 덜 섹시한 거 같아요. 예, 이렇게. 그거 없어 보여요 막. 네. 그렇죠. 내리 칼이거든요. 마늘 다진 용으로 하나 사세요. 저 중식들은 이 중식들은 항상 이쪽 한 3분의 1 정도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뒤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와, 야, 다 찰진다. 아, 너무 섹시. 브라보. 아니 그리고 이렇게 이게 셰프님 요렇게 왜 이렇게 스냅이 탈려? 스냅이, 스냅이. 스냅이. 이렇게 뭉개면 몇 번 안 다져도 마늘이 다 다져지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저걸 못 해가지고 맨날 다진 마늘을 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을 적당량 썰어서 넣고, 네. 그리고 파 조금. 흰대면 좋아요. 흰대. 네. 오. 희망도 이제 약간. 그래서 이거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알싸한 맛이 빨리 섞여야 돼. 아. 물 이런 거 넣어주고 네. 여기 맛술. 맛술. 네, 맛술. 식초. 네, 식초. 오. 오, 식초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 약간 새콤해야죠. 간장. 간장. 양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양은 이제 자막으로 네. 나갈 겁니다. 이현복 선생님이 네. 양을 얘기하자. 물. 본방사선. 네. 어, 이렇게 이제 불닭. 소금 조금 넣고. 고춧가루 좀. 이렇게 끝나. 네. 깔끔하네요. 아, 이제 끝났는데 할 거 없어요. 아, 끝났습니까? 요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아까 3분 기다려야 돼. 고추기름이 있거든요. 아, 이 고추기름이 이제 마지막에. 싹 붓고 위에 싹 마지막에 뿌려주세요. 배추가 익어 가면 끝난다라는 말이 맞네요. 이 배추찜은 차가워도 맛있을 것 같아요. 차가운 네, 거. 이거 관계없어요. 네. 이건 차갑고 뜨겁고 관계가 없어요. 네, 저는 차가울 때가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뜨겁고 네. 차가울 때는 오래 놔뒀기 때문에 네. 그 양념이 배추 안으로 또 스며들어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뜨거울 때도 맛있지만 두 가지 맛이 나더라고요. 네. 뜨거울 때와 차가울 때. 차가울 때랑 두 가지. 차가울 때는 또 냉채 같고. 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네. 셰프님 처음에 가셨을 때 다른 직원분들이 혹시 이제 이현복 셰프님의 낙하산. 아드님이라고 막 낙하산이라고 막 혹시라도 막 궁신되거나 혹시 불만을 표현하거나 막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오? 네. 1년 가까이는 아들이라는 걸 숨기고 저희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네. 닮았는데 누가 봐도 닮았는데 지금 살이 쪘지만 그때는 또 살이 엄청 많이 더 빠지고 말랐었어. 네, 지금보다 안 내고, 더요? 네, 티 안 내고 나중에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누구나 이제 뒤에서 또 헌담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술 먹고 헌담을 하는데 왜냐면 직원들끼리는 사실 어쩔 수 없어. 뒤에서 이렇게 화풀이할 수 있거든 상사분을. 아 그렇죠. 근데 아들인지 모르고 야 모르고. 아, 오늘 셰프님 이제 아 왜 우리한테 화풀이야? 그러면 갑자기 이르셨어요 안 이르셨어요? 이르셨어요 안 이르셨어요?
아빠한테. 아, 안 잃었죠. 어, 나도 힘들다. 어쩔 수 없지. 나도 불만 많아. 얼마나 나도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아들인지 알고 난 뒤에는. 나도 불만이 많아.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제 한 몇 달 후에 죽을 죄졌다고.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아, 그런 건 솔직히 나한테만 안 들리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도 뒤에서 욕하는데.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안 들려. 아니 근데 그 만약에 만기 쌤은 아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도와주시겠어요? 정치를 한다고 하면 도와주시겠어요? 정치를 한다고 하면 도와주시겠어요? 싫은 거 아니고 싫은 거 아니고 아니 대본을 적겠어요. 대박. 대본을 적겠어. 대본을 보내겠어. 대본을 적겠어. 아니 대본을 적겠어. 대본을 적겠어. 대본을 썼다고? 예. 네. 네. 아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아들이 정치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질문을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게 있는 네. 거지? 저는 철칙이 뭐냐면 제작진이 써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한다고?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작곡가예요. 작가들의 꼭두각시라고. 네. 그 내가 던지고 싶은 말을 해도 되지? 대신에 대본이 있어야 됩니다. 아,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되죠. 많이 서운했어. 네. 없으면 안 돼. 많이 서운했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12분 됐습니다. 아, 12분. 예,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태를 일단 한번 볼게요. 상태를 보고. 아, 푹 젖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색깔이 이렇게 해서 네. 예쁜 색깔이 됐어요. 애들 너무 예쁜데. 그러지? 배추를 건지겠습니다. 와. 와, 배추찜. 나 진짜 처음이에요. 이렇게 배추가 푹 쪄졌죠? 네. 쪄진 것을 꽁지를 잘라내요. 먹기 좋게. 그리고 절반 자르고 절반, 절반. 예, 4등분. 아. 이렇게 해서 올려놓습니다. 아, 기가 막히다. 이제 와. 많이 드시고 싶은 배추 양을 늘리세요. 네. 그리고 요거를 위에다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야. 오, 또 달라진다. 이제 요리가 돼가네. 네.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진짜 배추 찐 거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저 그 양념이요, 혹시 생선 쪄가지고 그 위에 얹어도 돼요? 어, 그럼요. 흰살 생선. 예, 이거 소스 잘 배워드시면 이건 뭐 만용 소스 역할을 해야 돼. 저게 정말 맞는 간장이에요. 면 있잖아요. 면을 차갑게 빠른 다음에 면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아, 마늘 좋아하는 사람은 네. 최고의 소스지 뭐. 저게 국수랑 같이 먹어도 맛있다니까요. 국수에 비벼 먹으면 냉면 같아요. 네. 네. 마지막에 이제 고추기름. 자, 3분 고추기름. 아, 와. 아니, 어떻게 배추찜에 고추기름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어, 이러면 맛이 이제 약간 매콤해지면서 향도 좋아져요. 와, 진짜 예술이다. 작품, 와, 작품. 네. 예술이야! 예술이야! 사실 이건 너무 간단한 요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연복 셰프님의 배추찜이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는요. 첫째, 배추는 딱 12분만 찐다. 둘째, 3분 고추기름을 넣어 칼칼한 맛을 더한다.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배추찜을 검색하세요.